soon, cause it's been cloudy all night. And the weatherman said, if you're not well, stay in bed. And I've been feeling down and blue, and it's cloudy in my head. Instead of going out to some restaurant, I'll stay home instead. Well, I'll be loving you. That's what I want to do. I'll be loving you. That's what I want to do. Hello, midnight lover. You're the one I adore. And I'll be thinking of you till the stars are no more. And then we'll kiss a love forever true. Instead of going out to some restaurant, I'll stay here with you. And I'll be loving you. That's what I wanna do. I'll be loving you. That's what I wanna do. It seems you don't know. Fly, we'll
잠시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한 2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결혼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결혼 예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단 한 번의 예식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쁨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양가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축복의 촛불을 점화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신부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 힘겨운 때이죠. 마스크 쓰시고 앉아서 이렇게 계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쁜 날 우리가 조금 참으면서 이 신랑 신부뿐 아니라
결혼의 증인들인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맛보게 하실 줄 믿으며 기쁨으로 이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귀한 결혼 예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두 사람의 첫 출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축하하는 복된 주님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현범 YM 간사님 나오셔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이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신랑인 김옥 형제와 함께 저희가 연극을 했었는데 우리 집 예수님이 산다라는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인 이슬 자매와 캠퍼스 때 저희가 함께 모로코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맺어주신 한 가정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했던 성극 제목처럼 이 가정에 예수님이 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전목마와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가정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아픈 자들과 상한 자들과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육간에 두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서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예식 때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신랑과 신부가 이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당장 며칠 뒤만 되어도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결혼 예식 때 들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단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미리 저에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혼 예식 때 하게 되는 말씀들, 소위 주례사의 내용들은 사실 이제 오늘 이후로 시작하게 될 결혼 생활 실전 속에 모조리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몸소 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각인되기보다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다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결혼의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 오늘 본문이 확인하는 바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만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또 하나의 창조 결과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였고 그가 바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은 단지 여자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돕고 채우는 존재가 필요했고 이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그러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호 돕는 자로서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서로 감당하기 위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에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 플러스 원이 어떻게 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함께 한 공간에서 삶을 공유하며 부부라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된다, 특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겨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기까지 이들은 부모와 하나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30년 정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더욱이 부모의 배를 통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둘이 만나 하나가 되라 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산다라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자꾸 둘 보고 하나가 되라고 하니 말이죠. 그래도 하나가 되라고 하시니 이래저래 애써 봅니다. 마구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도 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양보도 해보고 내 삶의 패턴도 다른 상대방을 보고 맞춰보려고 애도 써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보듬는 일에 우선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죠. 하지만 영 신통치 않습니다. 9번 잘하다가도 한번 옛 나의 자아가 꿈틀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에게 상처 주게 되고 그간 노력도 물거품됨을 느끼기도 합니다.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품고 달려온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계획도 다를 수 있건만 어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마치 산수공식 마냥 생각하다 보니 더더욱 힘이 듭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자기를 버려야 하거나 철저히 제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점점 지칩니다. 아니면 둘 다 0.5가 되면 합쳐서 1이 될 텐데 왠지 상대방은 0.5보다 많은 걸 주장합니다. 나는 점점 제로에 가까워져야 그나마 1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 하며 나는 나잖아. 나는 하나인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나? 더 이상의 노력도 더 이상의 의미를 배워감도 어느새 포기해버립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짝지어주심의 섭리를 어느새 포기해버립니다. 과연 둘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강조하시지만 원 플러스 원은 투가 되어야 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가치 속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둘 다 본래 주어진 스스로의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원 플러스 원을 원으로 만들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여전히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을 이루라는 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일해 주신 한 분 하나님 안에 남편과 아내로서 머물러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두 사람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그 안에 함께 머물며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 안에 머물라 라는 부부를 향한 은혜의 초청이 바로 한 몸을 이루라 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갈수록 자연스럽게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확인하죠.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완성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 가운데 부족한 하나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조차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홀로 있는 것조차 너무너무 마음 안타까워하셔서 함께하도록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마음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애정과 돌봄의 마음, 그 앞에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가 겸손히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겸손함을 두 아내와 남편이 품어갈 때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사랑,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고리입니다. 우리 둘을 하나 되도록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시는 주님, 참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작게 숨겨진 듯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고리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선 신랑과 신부를 든든히 앞으로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처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가 비록 원 플러스 원이라 하여도 서로가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 하여도 서로를 바라보며 숨기지 않고 선명하고 투명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전에 부끄러웠던 나의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의 관계가 투명하고 선명한 관계로, 거짓 없고 속임 없는 투명한 관계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배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갈 길이 멀다. 그렇습니다. 두 신랑 신부 갈 길이 멀지요. 하지만 그 긴 길,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지고 예쁘게 그리고 속임없는 투명하고 선명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났고요. 이제 두 분이 서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서로 마주 볼까요, 잠깐? 네. 지금은 조금 떨어지셔도 돼요. 네. 이제 두 분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약문을 써서 두 분에게 이걸로 하세요 하고 줬더니 저 그걸로 안 할래요 그러셔서 직접 쓰셨습니다. 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성경책 중간에 같이 드시고 올리시고. 네. 나 김기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아내 최이슬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평생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생활하면서 즐거울 때는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겠습니다. 당신을 항상 존중하며 모든 상황에 온유하며 나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진실된 모든 말들은 하나님과 최슬 양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신부 손 올려주시고요. 네. 유학생과 이민자로 여기저기 떠돌던 내가 원한 건 안정감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그대가 있는 곳을 이제 집으로 여기고 함께 꾸려나갈 수 있어 기쁩니다. 혼자 지내던 외로운 도시로 찾아와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어준 그대, 나 최이슬은 저의 사랑과 신뢰와 헌신을 드려 당신을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걸어갈 여정이 낯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 가정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보배로 채워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마이크는 들고 계시고요. 이제 이 약속을 보여주는 징표로 예물 교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은 전해주기 전에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기복은 나 김기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물을 이 예물을 우리 언약의 표시로 우리 언약의 표시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신부도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이슬은 나 최이슬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물을 이 예물을 우리 언약의 표시로 우리 언약의 표시로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네, 잘 끼워주신 거 맞아요? 리허설 할 때 거꾸로 끼운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네. 네, 아, 예, 지금도 거꾸로 꼈답니다. 자, 이제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집에 가서 다시 끼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신부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이슬은 나 최이슬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물을 이 예물을 우리 언약의 표시로 우리 언약의 표시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신랑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기복은 나 김기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물을 이 예물을 우리 언약의 표시로 우리 언약의 표시로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네, 어저께 라면 먹고 잤나 봐요.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어찌 되든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제가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속에 오늘 귀한 신랑과 신부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달려온 홀로의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인생의 여정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홀로 결정하고 홀로 서고 홀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누리는 행복을 향해 걸어가야 할 책임 또한 주어졌습니다. 함께함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밀려올지도 모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유혹과 욕심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주님 안에 분명하게 경험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허락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 믿음 안에 귀한 배움과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생겨날 때마다 직접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하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가장 적절한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또한 흘려주고 나눠주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의 복 또한 허락하시사 자녀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가득한 가정 세워가는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또 때마다 마음 졸이며 사랑하는 자녀 위에 애쓰신 양가 부모님들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우리 부모님들 역시 정말 귀한 사랑으로 이들 자녀들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써 오셨을 겁니다. 멀리 자녀를 두고 염려 속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지내오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 이들 또한 기억하며 배우게 하시고 아낌없이 내리사랑 물려줌으로 이 귀한 사랑 베풀게 하시고 부모님께 사랑으로 섬기고 효도함으로 부모님의 행복, 그 행복에 제일 가는 이유가 되는
두 신랑과 신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이들의 앞날 위에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혼 선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이 결혼 예식의 공식적인 순서이니만큼 제가 한국말과 영어로, 부족하지만 영어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김기복 군과 최이슬 양 두 사람의 진실된 서약을 받으시고 저들을 부부로 작은 하나님 나라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Before God and in the presence of this congregation, Gibok Kim and Isil Choi have made their solemn vow to each other. They have confirmed their promises by the joining of hands on the Bible and by the giving and receiving of rings. Therefore, I proclaim that they are now husband and wife. Blessed be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now and forever.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되었습니다. You may now kiss the bride. 자, 이 시간은 우리 결혼 메리지 라이선스에 서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트니스도 같이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우리 축가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천희열 안성미 집사님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반주가 늦어지는데 이즈리 기복이 결혼 사귀기 전날 저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사귀기 전날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멋진 남자를 집에 데려온 거예요. 친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슬이한테 놓치지 마라. 꼭 잡아라. 결혼할 남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내 결혼에 성공을 했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이번에는요, 양가 부모님들께서 우리 신앙신부를 위해서 축가해 주시겠답니다. 네.
너무 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중진간에 우리 남자분들께서 또 나이도 똑같으시고 또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또 이제 어머님들끼리도 나이가 똑같으시고 또 권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신랑 신부 내려가셔서 이제 부모님들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시죠. 하나가 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양가를 대표해서 우리 신랑 제가 아버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복이와 이슬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또 결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결혼 예배를 허락해 주신 다운스비어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하경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예배 후 사진 촬영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예배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 후 하객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시면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와 찍는 그룹별 사진은 야유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마스크 착용은 자유입니다. 이어서 나올 그룹 순서대로 촬영하도록 할 예정이니 자리에서 앉아 계시다가 부르는 순서대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을 마치신 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결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뒤로 돌으시고요. 자, 우리 모두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나온 것처럼 행진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 그대로 서 계시면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단체 사진 찍으실 것이고요. 자, 이제 부부가 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의 부부로서의 첫 걸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a blessed journey of a new married couple, Mr. and Mrs. Kim. Yes,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시면 이제 바로 단체 사진 먼저 찍을 것 같습니다. 찍을 건데요. 제일 왼쪽이랑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요런 좌석으로 와 주시겠어요? 비어 있는 좌석으로 와 주세요. Everyone who's kind of at the lateral side.
as a friend, I know this is a weird way of taking a photo. Work friends? 신랑 측 직장 동료분들 앞쪽으로 나가주시면 되세요. If I ever had to leave, where would I go? Should I really have to leave? Where do you think I should be?
자 이제 신랑 측 부모님 친구분들 앞쪽으로 나가주실게요. Evan's parents' friends, please. You're everything